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무선으로 LED를 켜고 끄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고요. 블루투스 모듈은 HM10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블루투스 4.0 기반이기 때문에 최신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모두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의 전원과 그라운드는 아두이노 보드의 5V와 그라운드에 연결하고요. 블루투스 모듈의 TXD는 아두이노 보드의 12번 핀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의 RXD는 아두이노 보드의 13번 핀에 연결하고요. LED는 11번 핀에 연결하고 225의 저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는 아쉽게도 블루투스 모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에서만 실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고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와 초기화 코드고요. 12번은 RX, 13번은 TX의 의미를 갖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에 RX, TX가 있을 때 서로 교차해서 연결해줘야 되는 거죠. RX는 TX로, TX는 RX로, BT-serial.begin으로 9600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유는 HM10의 초기 통신 속도가 9600으로 공장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T-serial.available이라는 메서드를 작성하면 블루투스 모듈로 뭔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하위에 있는 블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자 값을 받았을 때 LED를 켜고 그렇지 않을 때는 LED를 끄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죠. 이 부분은 실제 블루투스 모듈을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URL을 웹브라우저에서 입력하시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래에 있는 URL을 입력해서 해당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3DEMP라고 검색하셔도 해당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무선으로 LED를 켜고 끄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 HM10이라는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킬 LED 하나와 225의 저항 하나,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설치했습니다. 먼저 블루투스의 통신 설정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모듈을 먼저 연결합니다. 블루투스 모듈의 전원과 그라운드, TX, RX를 연결하면 되죠. TX는 12번 핀에, RX는 13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하고요. USB 케이블로. 그러면 페어링 되지 않은, 즉 블루투스 모듈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블루투스 모듈의 LED가 깜빡입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입력합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RX 단자는 12번에, 즉 블루투스 모듈에 TX와 연결하고요. 아두이노의 13번 핀은 TX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블루투스 모듈에 RX 핀, 즉 13번 핀에 연결합니다.
시리얼은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 사이에 통신하는 거죠. BT 시리얼은 블루투스 모듈과 아두이노 사이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채널입니다. 블루투스 모듈에서 뭔가 값을 받으면 그 값을 읽어서 시리얼 라이트니까 시리얼 모니터, 컴퓨터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로 전달하고요. 시리얼.available이면 시리얼 모니터에서 뭔가 입력을 받은 거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을 읽어서 블루투스 모듈로 전달하는 겁니다. 즉, 환경 설정을 하는 코드인 거죠. 이것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통신 속도를 9600으로 맞춰주고요. 통신 방식은 BOSNL NCR로 변경합니다. AT라는 명령어를 전송하면 OK라는 응답이 오면 정상적으로 블루투스 모듈이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된 것이고요. AT 플러스 BAUT 하고 물음표를 하면 현재 통신 속도가 0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 속도가 0은 9600 보 레이시죠. 그리고 이름도 확인해 보면 이름은 AT 플러스 네임하고 원하는 이름으로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의 이름을 지정하고 엔터를 치면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름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AT 플러스 네임 물음표를 하면 설정된 이름이 출력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블루투스 모듈과 LED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연결할 때에는 아두이노에 연결된 전원 공급을 차단해야 되겠죠. LED 하나와 제어하기 위한 핀은 11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가 완성된 거고요. 다시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하면 LED가 처음에는 깜빡입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하고요. 설치한 앱을 열어서 블루투스 모듈을 클릭하고요. 근데 아직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럼 블루투스 모듈이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블루투스 모듈을 켜고 검색 버튼을 눌러서 변경한 이름으로 블루투스 모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AT 명령어로 설정한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블루투스 모듈을 선택해서 스캔을 누르면 이름이 보이죠. 토이메이커스라는 이름이 있고 이걸 클릭하면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모듈에 LED가 이렇게 멈춥니다. 깜빡였던 LED가.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RC카를 제어하는 화면이고요. 이렇게 블루투스 모듈과 스마트폰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뭔가 버튼을 누르면 아두이노 보드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아두이노 보드에 RX쪽 LED가 깜빡이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누르면 깜빡이죠. 뭔가 수신되는 것입니다. 이 값을 확인하려면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면 블루투스 모듈로 수신한 값을 뭔가 읽어서 처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해서 serial.begin이라는 메소드도 9600으로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btserial.available, 즉 블루투스 모듈로 뭔가 데이터가 오면 그 얘기는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모듈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이 버튼을 누를 때 블루투스 모듈에서 읽은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업로드를 해서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뭔가 숫자 값이 출력이 되죠. 버튼마다 모두 숫자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 숫자 값은 ASCII 코드로 변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문자가 전송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송되는 값을 변경하려면 오른쪽 위에 설정 버튼을 눌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변경을 해봤는데요. forward는 숫자 1, backward는 숫자 2, 그리고 suffix는 지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save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는 값을 우리가 변경해서도 보낼 수가 있고요. 숫자가 아닌 문자로 확인하려면 btserial.read로 읽은 값을 숫자가 아닌 문자형 데이터로 변환해주면 됩니다. char은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형이고요. ch라는 이름으로 equal 연산자를 통해서 btserial.read로 읽은 값을 ch에다가 저장하는데 그때 문자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 값을 serial println 메소드로 매개 변수로 보내서 출력하겠습니다. 코드를 업로드 해보시죠. 업로드가 되면 serial 모니터 창을 열어서 버튼을 눌러보면 L, R, 1, 2 문자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를 켰다 껐다 하려면 이 문자에 맞게끔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CH가 문자는 양 끝에 홧다운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문자 1이면 디지털 라이트 지금 LED에 연결된 핀이 11번이죠. 11번 핀을 출력 모드로 변경하고요. 1번이라는 데이터 값을 받으면 디지털 라이트 함수로 11번 핀에 하이 신호를 걸어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로우 신호를 걸어줘서 LED를 끄는 거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다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값도 함께 확인해보고요. 1번 버튼, 즉 이 포워드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졌죠. 1이 전달되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왜냐하면 else로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2번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버튼을 누르더라도 꺼지죠. 다시 한번 1을 누르고 이번에는 왼쪽 L 버튼을 눌러도 꺼집니다. 다른 버튼 눌러도 항상 꺼지는 거고요. forward에 설정된 1이라는 값에만 LED가 켜지도록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무선으로 LED 밝기 조절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